아홉. 발루스 게이트, 발루스 게이트 2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바로 갑시다. 저번 시간에 성검을 얻었죠. 이거 얻고 나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얻음으로 인해서 좀 흥미가 떨어졌어. 이거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최강의 성검을 얻는다는 목표가 남아있다 라는 이제 이유 때문에 더 재밌게 즐겼는데 이거 먹어버리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네요. 사람 심리라는 게 또 갈대 같은 마음. 그리고 이거 좀 바꿔주죠. 너가 일단 마장도 높잖아. 마저가 안 써있네? 마저 기본적으로 써있을 겁니다. 아, 그치? 마저가 기본적으로 65%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내가? 있죠, 있죠. 65% 있죠. 여기다가 내가 투구 바꾸잖아, 아랑이야. 너 이미 좋은 투구 끼고 있네? 이름 조금 그런데. 내성굴림 3개 치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너가 지금 베일러죠? 조금 애매하다 야. 솔직히 너가 베일러 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네가 껴라. 나는 싸우러 갈 거야. 나는 이제 딜탱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보다 데미지보다도 이제 뭐 그게 있으니까요.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법해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동을 하죠. 이번에 이제 뭐 당연히 편집될 거고요. 기사단 본부에 가서 기사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한번.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자 이제 기사단 본부에 도착을 했죠. 여기서 대화를 걸어보도록 하죠. 웨슬리한테 가기 전에 얘네한테 걸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대화가 안 되네 그냥. 이름이 왜 있는 거야? 얘는 대화가 안 돼 그냥 아예. 자라스 경은 좀 안 되죠. 부딪히고 그냥 대화가 안 되죠. 버그 아닐 거예요 아마. 대화 그냥 안 되는 거겠죠 뭐. 아무런 소원지 없이도 팔라딘으로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세웠소. 게론이 당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추천해주겠소. 영웅적인 행위를 인정받기로 했소. 큰 명예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레이락과 이야기하시오. 그의 연락책이 되어줄 것이오. 당신이 맡은 임무는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오. 공적을 세워주세요. 목적이 정의로운 한 해낼 것입니다. 윌리엄 레이락한테 가겠습니다.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를 안켜준 거구나. 비열한 놈들. 윌리엄 레이락이 누구야 근데? 여기 없네? 그리고 퀘스트가 안 뜬다. 그쵸, 지금 퀘스트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목록에 안 뜨는 건가 봐요. 그쵸, 지금 없죠? 갤런베일 가지고 없죠, 지금 그냥? 더 안 내려가. 이렇게 슬롯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더. 당연히 3장 없고요. 1장 됐고요. 그냥 메인 진행해야겠다. 퀘스트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기 안 떠있으니까. 나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저 1회차 때도 많이 한 것 같은 퀘스트를, 동료 퀘스트가 지금 너무 많이 완료를 해서 안 됐나봐. 나처럼 이제 원래 이제 동료라는 게 동료를 이제 빼버리면 겸치를 안 먹게 되니까. 예, 같은 동료 갈 데리고 다니거든요. 난 그냥 이제 동료 소개도 할 겸 성능도 볼 겸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퀘스트를 받은 사람이 없었나봐. 이게 이넨스드니까 좀 패치가 될 만한데도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좀 없죠.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 녀석들도 받았고 저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라센더 신전에서도 받은 퀘스트가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안 떠있죠. 그냥 바로 이제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메인은 이제 갤런베일한테 돈을 줘서 가도록 하죠. 갤런베일한테 가겠습니다. 카포코론에 갔다 갈까? 아이템 한번 싹 팔고 가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편집. 자 이제 한숨 자야 되니까 버나드까지 대화를 걸어보죠. 버나드로 대화를 하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싹 정리를 하고 도전장부터 해서. 죽은 녀석의 도전장은 필요 없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열쇠도 필요가 없겠네요. 하수도 열쇠 같은 거 여기다 버리겠습니다. 네, 여기다 버려놓은 걸로 장사해도 되겠어. 엄청 버려놨기 때문에. 혼돈의 검은 필요 없겠죠. 라일락 호르가 있으니까. 이거 사례복한테 돌려주면은
뭐 있을라나? 그냥 한번 데려가 가볼까? 뭐 딱히 아쉬운 거 없으니까. 행가도 도끼 뭐 이렇게 있고요. 취외 장갑 안쓸 거니까 빼고요. 픽시프릭 안쓸거 같죠? 빼고요. 이번에는 나 이거 안할거 같다. 킹각스. 드래곤의 재앙 갖고 가자. 뭐 종류별로 하나씩 있으면 약간 기분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유성범 빼죠. 전투 도끼 빼고요. 공포 뭐 여기까지 일단 빼고. 내거좀 비싸게 사가. 얼마나 이제 귀중한 아이템이냐. 판매하고. 다시 꺼내서. 은근히 손 많이 간다. 이거 소금이냐? 아, 소금이네. 황금갑주는 하나 갖고 있을까? 여기까지. 야, 발도라는 건물 내가 빼고 있네. 돈이 진짜 많다. 아, 이제 사실 돈 그렇게까지 모을 필요가 없는 게, 진행하다가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돈이 크게 뭐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하면은, 볼거 보고. 이 2장에서 퀘스트를 많이 받고 자유도가 높은 거지. 다음 장부터는 그냥 약간 좀 단순해지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토리 쭉쭉 보고 엔딩까지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보도록 하죠.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성검을 먹은 시점에서 성검을 먹기 위해서 카발리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먹고 나서 좀 흥미가 떨어져서 오크 강전사 하고 싶어졌어. 갈때 같은 마음 어떡할 거야 이거. 난 역시 전사가 마음에 들어. 물론 팔라딘이 사기인 것 같긴 한데 여기 15레벨 찍으면은 4레벨 주문이 풀리면서 학급 회복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필요가 없죠. 갤런베일한테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죠. 갤런베일.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제 하이 어빌리티를 이번 게임에서 못 보게 되니까 그 드루이드랑 같은 공유하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보긴 보자. 갤란베일. 나중에 가서 정하죠, 뭐. 여기 있어. 그냥 달달하죠? 섀도우 마스터 아란 람벨에 가게 될거 조심해 나가자고. 잠깐만요. 경험치를 매겨주고 멤버를 하나 더 넣자. 왜냐면은 이제 멤버를 6인 팟을 짜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번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일단 6인 팟으로 만들어 싸우겠습니다. 코살라 데려갈까 그럼? 코살라 집으로 가자. 아, 코살라 데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살라 집으로 가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마힐에 있는 발라가 코살라였나? 발라가의 집이죠. 널 데려가기 위해 우마힐까지 왔다. 난 퀘스트 끝났기 때문에 체력도 93이나 되고. 아, 이 근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야, 올려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발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무기 숙련도를 2까지밖에 못 찍기 때문에 무기를 또 다채롭게 쓸수 있죠. 가능하면 도끼창을 한번 씌워줬으면 좋겠네요. 아이템 구매할 수 있는 도끼창 중에서 힘을 올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성취 주문을 4레벨까지 해도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죠. 성취 주문이 범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자네는 내 생각에 준수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주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힘이 좀 많이 후달리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 아이템 탁구 좀 보자. 자, 아이템 하나도 없죠. 전사 아이템을 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얘를 데려온 거니까. 창 카타나 장궁이야. 그리고 쌍수 스타일 두개 찍혀 있고. 그러면은 카타나 한번 쓸래?
어찌 생각하남? 카타나가 있냐나? 카타나, 카타나. 창은 없어. 그럼 돈이 지금 남았으니까, 카타나를 사서 줘도 되겠다. 아, 뚜껑은 그럼 못 끼실래요. 너 뚜껑이 이렇게 허접한 것만 있냐? 아, 이거, 이건 아니야, 야. 내가 전투적인 걸 낄까, 그러면은? 일단 방어도 있는 거 껴. 나는 저항보다는 체력이 많으니까, 어차피 마법 데미지는 거의 고정이거든요. 내가 일단은 내 툭을 줄게. 어, 내 툭을 주고, 내가 이제 매력을 가져가겠네, 방어력이랑. 이제 근접 데미지를 반감해줘야지. 몸을 내가 들 거기 때문에. 마법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이제 반지, 뭐, 망토, 신발 있죠? 나 망토. 생각보다 내가 아이템의 이, 이 아이템의 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다 급하게 팔아버렸나? 어, 창 괜히 줬다. 야, 도끼창 줄걸. 내가 센스가 없었네. 아, 가파 때문에 못 입냐? 아휴, 쓸모가 없네, 그럼. 분명 허리띠 가진 놈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아, 니가 갖고 있구나. 니가 왜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야지. 원거리인 주제에. 내가 힘을 줘버려서. 그쵸? 아, 그러면은, 당장 딱히 줄게 없네? 어. 몽크야, 이렇게 보면 거의. 너무 줄거 없다, 야, 인간적으로, 근데. 아, 쇼핑하러 가야겠다. 카타나 가지러 가자, 카타나. 이거는 이제 졸루부한테 가야겠네요. 어, 졸루부한테 가겠습니다. 이동! 자, 빨리 사줍시다. 야, 너 장사 진짜 잘 되겠다, 야. 이거 하고 갤런한테 갑시다. 너 경험치 근데 얼마나 남은 거야? 잠깐만요. 15만. 레벨업 하기 괜찮네, 여건. 지금 은근히 좋은 거 같아, 보면은.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거 찍어줘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닌자도고. 잠깐만. 시미타 와키자시 닌자도랑 카타나랑 다른 거야? 어, 다른 거야? 잠깐만, 다른 거야, 이거? 어, 다르네? 카타나가 없는 거야, 지금? 에이, 이러지 말자. 일본 돈다 똑같이 생긴 거 같아, 나는. 뭔 차이인지 모르잖아. 흥미가 없어, 일본 무기에는. 일본 무기 내 취향이 아니야. 아, 쿠라다의 창이 있네. 어, 다행이다. 창 쓰는데. 다른 거뭐 없냐? 뭐, 지금 흥미 갈 만한 거? 딱히 뭐 별로 없다. 내 취향은 없네. 야, 그러면은, 이거 끼면 되겠네. 다행이네. 또 편집할 뻔 했는데. 쿨다의 창 구매해주겠습니다. 쇼핑할 때가 제일 행복해. 플러스 3짜리 무기에 체력이 붙어있죠. 체력 8이면은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후반 생각을 하면은 거의 뭐지, 3레벨 가까이 되는 레벨링에 해당하는 체력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죠. 단점이 있다면은 공격력 피해가 1에서 6이네요. 이건 좀 크네요. 얘가 1에서 10인데. 굴림점이 굉장히 낮죠. 그래도 뭐 이제 플러스 3짜리 무기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통할 겁니다. 다크 6에다 8에서 13. 너무 허접한데? 이거 조금 많이 허접한 걸? 가자. 그리고 모션이 마음에 안 들어. 창을 상정을 안 해놨나 봐. 갤런베일한테 가죠. 바로 옆이니까. 그난 기대하는 게좀 많다. 아, 나 나름 기대하는 거 많아. 물리 데미지는 내가 다 받아줘야 되고, 뭐 다른 속성 데미지만 막아주면 되니까 다른 애들은. 그리 가겠습니다. 몸은 내가 혼자 다될 거야. 잠시 레나 여기 있어. 조심해야 돼. 우리의 관심을 가진 데 마침내 알게 될것 같다. 마스터로군 진짜 세력이지. 드디어 3장으로 갑니다. 질거다 즐겼으니까 엄근진하게 해야죠. Purchased the aid of Aaron Linvale, Shadow Master of Athcatla.
도적의 영향권을 느끼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모에 대한 게 나오죠. 이레니크스 얘기하는 것 같죠? 왜 끌려온 거냐 그러면은. 의외로 시전 시간 깁니다. 아, 저번에 그냥 한 방에 직발로 다 써버렸는데. 이모엔이죠. What are you planning? Not to worry. Nothing worse than what I shall do to your friend. Ah, 이모엔이 들어오면 저는 S윈을 뺄 겁니다. 예, S윈을 뺄 거고요. 그다음 얘도 뺄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내가 하급 회복이 없기 때문에 데려갈 거고요. 나중에 빼겠습니다. 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퀘스트가 생긴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잠깐만, 퀘스트가 안 뜨는데? 3장인데 퀘스트가 아예 없어. 아, 좀 진행해보자. 아, 자, 그냥 어차피 내용을 아니까 그냥 진행해보자. 아, 큰일 났네. 이거 퀘스트가 그냥 아예 안 떠버리네. 일단 이번에는 걸어서 가자, 그냥. 그냥 지하로 가자. 다 지쳐있어, 지금. 도둑들은 잠도 못 자. 위기한 거. 여기였나? 여긴 아닌 것 같고, 삭막하네 분위기가. 아이템 좀 주세요. 얘다 지쳐 있어 지금. 아, 왜 이렇게 못 들어가? 아, AI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지. 따라와. 저기였냐? 일단 가봐. 여기 어딘지 궁금해. 괜히 궁금했다. 빨리 오시고요. 야, 더럽게 멀다, 야. 여기 있겠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섀도우 시프. 여깄다, 여깄다. 무슨 볼일이야? Person. And I wish to 난 제안을 했어. 여기까지 대화가 되네. 장난치지 마세요. 결과를 알고 싶다. First and foremost, you will be compensated for the gold you have paid. 실질적인 거다. I know you are eager to set off after Imoen, and I assure you that the time will come soon. It takes time to allocate the funds, however. 지금 나한테 심부름 하나 더 시켰다고 하죠. 15,000 골드를 받아놓고. 진짜 큰 돈인데. 밤에 항구에 내려가 묵을 찾겠다.
가자. 일단 이모엔이 먼저야. 대체 뭘 얼마나 좋은 걸준 거냐? 권능의 아뮬렛, 레벨업 수 면역. 어, 정말 좋네요. 시야 속도 1 플러스 되면은 얘는 일단은 목걸이가 있으니까 좋은 목걸이가 있죠. 그래도 저도 이거 모험 시전에 1을 올라가면은 베크나까지 하면 5까지 감소되는 거네.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근데 쟤한테 굳이 안 줘도 되는 게. 이제 사자한테 줘야죠. 굳이 주자면은 근접인 나한테. 아니야. 얘 줘야지. 너 멀어. 이거 까봐. 야, 가드의 반지. 가빠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아, 이것도 보호 반지 효과구나. 그렇네. 그럼 이거는 얘가 쓸수 있는 거야? 야, 에드윈 너무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거의 뭐 기사급인데, 쟤. 방어력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저항 50%야, 그래도. 반지는 다른 녀석 줍시다. 나중에. 망토랑 교체하면 되죠. 얘 줘야 돼,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얘가 시전 속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인 내성을 가져가자, 내가. 죽음 내성 있어야 되고, 나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게임이. 이렇게 갑시다. 가자. 은근히 좋은 거 줬다, 근데? 시전 시간 감소가 굉장히 좋으니까. 아, 물론 이제 완치 같은 거는 저런 거 효과 받아도 8이나 되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은 큰 도움이 되죠. 지금 밤이기도 하고, 한국 먼저 가고 싶은 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쉬어달라 그러니까 쉬도록 하겠습니다. 밤잘 때까지 자. 왕육처럼. 새벽 4시쯤이면 좋겠는데 아니군요. 야! 더 쉬어. 쉴때 한꺼번에 쉬어야지, 뭐. 두번 쉬어서 16시간. 어때? 가자. 이러고도 안 나오면 더 대기해야 돼요. 어, 다행이다. 3장 나왔다. 이거 진짜. 나 이거. 새끼를 파야 되나 했어. 오크 강전사. 오크 강전사가. 아니야. 그러지 마. 아, 도끼창 들고 싸워보고 싶긴 했는데. 어차피 힘 높아도 좋을 거 없지. 엔딩 깨면 다 올려주는데. 섀도우 시프인가? 왜 묻는 거요? 아, 또겸 주러 왔어? 레벨드된 면역인 녀석인데, 나. 얘는 아니죠. 도망가! 도망가! 레벨드레인 당했어, 도망가. 독한 녀석. 학급 회복은 나중에 쓰고, 일단은 걸고 걸자.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데? 어우, 야, 레벨드레인 너무 심각하게 당한다, 야. 맞다. 귀찮은 놈들. 법사 멸시 너무 심하다, 야. 다 모여봐. 타노바짱 뒤졌다, 너는. 너부터 간다. 에드윈은 그냥 이제 무기만 쓴 놈이야. 자이라 안 통하죠, 레벨드레인? 목걸이 때문에? 비코니아는 사양하겠어. 비코니안 봐줘. 다른 녀석 걸어. 아, 비코니아 걸지 마. 학급 회복 써야 되잖아, 귀찮게.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죠? 레벨들이 하나도 안 걸렸고요. 경험치 많이 먹었고요. 야, 길바닥에서 이렇게 경험치 많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둘라게탑 보스잖아. 8000이면은. 걔보다 500더 줘. 메인 진행에서 한 번에 풀리는 건가?
원래 흡혈귀 나오긴 했는데 빈번하다 빈번해. 누구라고? 아 여깄네 여깄네. 아 무크 여깄네요. 빨리 와. 왜 거기까지 올라갔어? 안 보여서 여기 있으면 좀 보여줘야지 이 정도 위치는. 치사하네 무크. 여기 있는 거 맞구만. 자, 대화합시다. 식별법을 훈련받았어. 정말 훌륭한 계획이요. 진행 빨리빨리 합시다. 열심히 하자. 너를 찾고 있었다. 야! 장난하냐? 뭐 이렇게 쉽게 당해? 보여줘! 성검의 힘으로 언데드를 없애버려. 성검의, 그렇지. 시방 겸씨 1도 안 준다 이 말이냐? 이제 보고하면 되냐 가서? 자 도착했습니다. 아, 같은 지역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머네요. 엄청 멀어요. 일단은 아르네 원하는 일단 상황을 알게 됐으니 보고하기 전에 내놔. 뭐 이게 다야? 예상대로 무커 살해되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유감이구만. 어우 전체적으로 경치 다 받아먹죠. 그녀는 내 친구였지. 자네가 날 도와준다면 아무 죽지 않고 끝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아는 것 같았다. 배신자들 덕분이다. 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드래곤 여관이면 아까 잔대죠? 또 나가야 된다고? 여기 좀 먼데? 다른 걱정이라도 있어. 일단 가자. 다시 갑시다. 아, 저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항구에 있던 거는 시즈 바운티 여관이고, 이 다리 지역에, 이 다리 지역에, 이게, 파이브 드래곤즈, 파이브 플래곤즈 여관입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한번 싸워봤는데, 이 검이 정말 세긴 하네요. 성검을 가진 주인공의 전투력이, 얘 다섯 명보다 딜이 세네요. 약간 신성한 힘 쓰, 한번 쓰고 때리는 게 엄청 세네. 마음에 들어.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클레릭은 못 쓰겠구나. 날붙이 무기를 못 쓰지. 헤어달리스 여기 있네. 제일 위층으로 가서 대화를 걸라 그랬죠. 내가 제일 위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건너가 봐. 얘가 제일 위층인가? 이름 누구라 그랬지? 제일로스와 케이안. 제일로스와 케이안. 케이안 여기 있다. 제일로스는 어딨냐? 있군요. 배신자 죽이러 왔어. 너무 깡따고 세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적들이. 너도 신성한 힘쓸 레벨이 되면 좋겠는데, 빨리. 너무 허접한 걸? 야, 너 너무 쓸거 없다. 야, 방어의 조화를 다쓴 거에 오다 강도 만났을 때다 썼나? 가서 그냥 써라, 그럼.
가속도 자동으로 실현되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써. 좋아요. 제압 다 했죠? 길드 선접자. 아, 접선자. 아, 말을 막 지어내 이제 막. 뭐야 이씨. 약한 주제 왜 덤비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만. 덤볐다는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도 먹고 살려면은. 일단 문서 가져가고요. 플러스 2짜리 대검을 그냥 주네요. 그것보다 도적인데 대검을 썼던 거야? 특이한 양반이구만. 배반자돈 죽었다. 아란 린베일한테 다시 가야 되네요. 들을 게 뭔데? 갑시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들을 게 뭐네요, 진짜. 너무 멀어, 진짜. 그만 보내. 모두 죽었어. 묘지 지역에 대해 써 있었어. 겸치 달달하죠? 보디라는 녀석에 대해 얘기를 하는구만. 흡혈귀죠? 전에 접촉을 했던. 거기 거미소굴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파란 물을 타올 수 있을 걸 듯세.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못 만났지만 보디가 원래 거기 있습니다. 그 문들은 인간 열기엔 너무나 무겁지만 흡혈귀란 문접 지나갈 수 있지. 어떻게 열라고? 아, 문을 열 마법사를 파견하겠어. 나무 말뚝. 이걸로 죽이는 걸로 아는데, 아, 빨리 죽여보도록 하죠. 보디 죽여. 갑시다! 아우, 끔찍해라. 어, 얘가 말을 거네, 비코니아가. 난 이모엔을 구해야 돼.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여동생이야. 여동생 같은 애죠. 내 충견이었어. 아, 그쵸. 내가 이제 남매 사이라는 걸 알고 있죠. 참고로 이모엔은 결혼이 안 됩니다. 근친상관 안 되고요. 아, 동성혼은 돼요, 이 게임에서. 나를 쳐다보지 마, 도박해임. 난 단순히, 아, 혼까지는 안 하나? 그냥 사귀는 것만 되나? 난 단순히 너를 놀리는 것 뿐이야. 이 아가씨는 너와 같이 자랐겠지. 아, 이해한대요. 갑시다. 묘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가죠. 잘 말 걸었다, 야, 여기서. 그니까 애매했는데.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묘지 가서 한 좀 때리고 갑시다. 마법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아, 너무 지쳐있어. 왔다 갔다 너무 했더니. 묘지 가죠. 자, 우선 미리 전에 한번 갔었죠? 어, 이쪽으로 가서 내려가면은 그 구역이 나옵니다. 편집 할까? 하지 말자. 어,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메인 경로고 내가 몇 번 안 갔기 때문에 세 번인가 밖에 안 갔을 거예요. 많이 갔네? 그래도 안 할게요. 어, 이게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미가 젠되는 곳이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보디 집이 나와요. 원래 저쪽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일로 가는 게 맞나? 어, 일로 가도 나오고 일로 가면 보드이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드이가 나를 인도해주면은 어디였지?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보드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경로 생각하면 여기로 못 갈까? 어, 잘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가면 알겠지 뭐. 마법사 한 명 보내준다 그랬는데 오는 거 맞는지 궁금하네요. 아, 얘가 마법사구나. 일로 갈 수 있네. 이문을 열어드리지. 아, 이게 이문, 이게 그 문이. 너무 나대는구만. 어, 도와주는 거야, 시방? 그러던 따뜻한 마음 너무 좋아. 나 도와준 녀석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넌 베일러에 두고 났어. 뭐 좀 할 것도 없잖아. 아, 얘가 베일러구나. 너는 갑주 있고요.
가자! 쓸어라! 하즈는 정신... 뭐야?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 시뻘건 건 뭐죠? 그리머더... 잡아! 너무 쉽게 죽은 거 아니니? 경험치 좋고 흡혈귀들이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있는 거 같죠? 말뚝을 박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리머더는 죽는 애들인가? 멸했냐? 웃기는 짬뽕이야. 그렇게는 안 될걸. 잠깐만. 아 화면 좀 그만 끌고 가. 죽입시다 빨리. 아, 솔직히 내 상대는 아니지. 나 성검 갖고 있는데 비빌 걸 비빌라 그래. 1대1도 이겨 이젠. 성검충이야 성검충. 말뚝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는 건가?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썼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내려가고 있죠 얘는. 1대1로 가면은 아무 길도 아닌데 일단 다 돌아보긴 하겠습니다. 괜히 일로 왔다. 절로 먼저 갈걸. 타노바 별로 보기와 다르게 별로 입지 없는 NPC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죠. 돌파 때려. 그렇지 디스펠. 이쪽은 이제 함정방이고요. 혼자 가.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없었나? 가자 가자 가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데미지 넣는 것 좀 봐. 존나 아파. 아이 욕해버렸네? 죄송하고요. 내려가는 건 좀 나중에 갑시다. 많이 아프냐? 아 요시모구나. 빠른 제거. 야 경험치 14,500. 야 세긴 진짜 세다. 야 엄청 세네? 성검이 진짜. 진흙골렘 진 안 박히는 것 봐. 다리지역 퀘스트로 그 검을 먹지 않아도 문제없이 깨겠어. 골을 보니까 다 죽여! 하급 회복도 있고 그냥 개돌하면 돼. 예 필요한 걸 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냥 싸우면 다 경험치로 변하는 거죠. 여기도 길이 있을 거야. 저게 아니었나? 있죠? 원래 상자 있지 않았나? 아 이렇게 깨는 거구나. 말뚝 여기다 박으라고. 9,000 9,000. 일로 와봐. 저거 어떻게 쓰는 거냐? 아 철퇴 획득. 붕괴의 철퇴. 언데드는 마이너스 4 페널티 죽음 대상 실패 시 즉시 파괴된다. 이거 즉사죠? 언데드 헌터한테 들려주면 언데드를 그냥 다 씹어먹습니다. 철퇴인데 너 철퇴 쓸 수 있니? 어 쓸 수 있네? 철퇴 써라 그러면은. 역시 언데드 상태로는 철퇴 써야지. 다음엔 삭제하는 철퇴인데 저거. 거를 타선이 아니지. 가자. 이거 안 깨냐? 깨지는 거 맞지 이것도? 이건 또 안 깨지는 건가 봐. 네, 할 일 없고요. 내려가서 입구까지 딱 밝혀놓고 가자 깔끔하게. 대체 왜 여기다 말뚝을 올랐을까 얘네는. 아 물론 이제 유저한테 깨르게끔 만든 것 같긴 한데 좀 골 때린다 야. 말뚝 세 개 남았고 분명히 여기서 두 개 썼는데. 아 바로 여기였어? 괜히 갔다 이제. 가자. 아니 두 개 썼는데 왜 하나만 줄었지? 그치 하나만 줄었네? 그냥 한 층에서 하나 쓰는 건가? 올라가겠습니다. 보디를 잡으러 가죠.
가자. 너무 이동하는데 힘 많이 빼서 진짜 이건 너무 심해. 이거 나 게임 좀 즐기려고 딱 끊으면은 힘을 다 빼나. 아, 도박님 내성굴림 프로 쓰리기 때문에 스킬 다 받아주면 됩니다. 마법 저항도 있고요. 강력하죠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아, 마우스 마이크 때려버렸다. 너무 신나서. 손 놓고 있으면은 마이크에 얼굴만 가져도 말만 하면 됩니다. 손 떼고 있으면 이렇게 잘 싸우기 때문에 개새죠? 내가 클릭을 할 필요가 없어. 마우스 여기 있죠? 야, 조합 좀 봐라. 아주 환상적이다, 환상적이야. 아, 열어야 되는데. 야! 너의 힘은 이걸 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알았나? 잘했다. 그 정도는 귀엽지, 귀여워. 그 정도는 데미지는 귀엽지. 철퇴지팡이. 야, 철퇴지팡이가 나왔네. 카타나. 제피핀을. 애매한 것만 나왔죠? 버려. 이것도 필요 없잖아. 열쇠는. 아, 일단 다른 놈 주자. 혹시 모르니까. 물약은, 갖고 계시고요. 이동합시다. 켜봐. 이제 와서 힐해 주는 척 하지 마. 여기였냐? 비밀문 있었나? 어떻게 갔지? 나 기억 안 나는데? 위층의 피와 칼의 방에서 나를 찾기를. 아까 그 들어갔던 방이죠. 치사한 녀석. 바로 빤스런 했죠? 지표를 모은 것도 없는데, 여기. 이리 와봐. 자이라 너무 늦어졌다, 야. 이거 영상 한편 나올 때마다 나 이동하는 것만 자르는데, 이동하는 것만 자르잖아요, 진짜? 근데도 이게 화가 한 30분씩 잘라나가요. 이동하는 분량만 30분이야. 진짜 끔찍한 거지, 진짜. 일 끝낼 수만이 있다면 충분하다. 1대1 한번 뜨자. 성검의 힘을 보여주마.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운다. 보여줘. 성검 파워. 체전이 빠르긴 하구나.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지. 된 거냐? 아, 맞다. 나 흡혈귀가 안 죽였구나. 저 아래층에 있는 거. 여기서, 아, 흡혈귀 말뚝을 내가 너무 안 썼는데. 여기서 하나 먹었잖아, 말뚝. 그래서 세개된 거고, 두개 썼고, 두개더 써야. 되네, 이거. 역시 되는 거 맞네. 아까 왜안 됐냐? 아까 분명 안 됐는데, 나. 어, 저쪽에 뭐 하나 있지 않았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요. 나 언제나 너희들과 싸우고 있었지? 난 듣지 않을 것이야. 아, 난 충분히 지불했어.
싸움을 끝내야 된다. 아무도 날 이용하지 못해. 당시 이르니쿠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요? 아, 너무 말이 많어. 그래, 나는 말 많은 녀석 싫어한다고. 야, 땡, 딱내 마음이랑 같다. 야, 도망가자. 아니, 여기 볼일 없거든, 이제? 보드이 나와버렸죠? 도망가면 같이 나올라나? 아, 저기서 말뚝 하나 안 박아서 까먹고 있어. 이거였을 거야, 말뚝 박는 거. 말뚝 박는 거 하나 까먹고 있었어. 보드이 안 왔지? 올라가 죽으면 되죠? 이거 아니었어? 말뚝 박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이거, 여기 있냐? 심장과 장기들 보관하고 있다. 말뚝 박는 게 하나 있었을 텐데, 내 생각이 맞다면은? 말뚝도 4개였고. 죽이면 알겠지, 뭐. 죽이러 갑시다. 여기 아니었어? 나 이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뭔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에도 못 찾아서 다시 왔었거든요? 근데 설마, 또 헤매나? 너무 급작스럽다, 야. 어우, 야, 씨. 너무 약한데? 직사도 필요 없는데? 레벨 드레인? 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아, 금방 진 녀석, 이거. 야, 빨리 학업 회복 써봐. 그렇지, 열심히 써. 자동으로 치유해줘. 경치도 많이 모았고. 그냥 가면 되죠, 이제. 그녀는 내가 바알의 아이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아란에게 물어야 할 차례이다. 아란에 가라 이거죠. 대기하고 가겠습니다. 가까운 이쪽으로 나가면 될것 같고, 아까 봤던 대로. 가는 길은 편집하죠. 왜냐면 이제 가는 길은 아니까 다. 저 일로 내려가도 똑같고요. 일로 가면 아까 그 나갔던 데죠. 자, 도착했습니다. 다시. 나 졸립다. 졸려. 하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란 람빌. 조건 없죠. 돌아왔구만. 공약이 빠져나갔어. 파괴했다는 것만으로 그녀의 이제 세력을, 길드를 부셨다는 것만으로 중요하다. 오만 경험치. 지금까지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지만, 우린 자네가 그를 위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야만 했어. 우린 같은 편이라네. 우리가 자네가 잡히자마자 바로 그 사실을 알았네.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은 거의 없지. 아주, 냉정하구만. 우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섀도우 시프의 외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단순한 유괴 사건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지. 그리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 읽기 시작했어.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보디가 나타난 것은 그 무렵이다. 길드원들을 협박하거나 그녀 길드에 들어오라는 유혹을 받았네. 이후에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지. 그녀 친구들조차 그들을 모두 먹어치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수도에서 시체를 우리 하수도에서 시체 많이 발견했죠. 그것을 통해 이드니쿠스의 기괴한 던전으로 가게 되었지. 이 말은 하수도 통해서 가라는 거죠, 뭐. 아, 그거 아니었나? 나 기억 안 나. 당신의 시도는 나도 보았어. 일반적인 사륙전이었지. 이모애널 이른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우리 아직도 그녀가 왜 우리 길동을 죽였는지 모르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나를 관찰해서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 돈을 왜 가져갔냐? 돈도 절박했다. 길드 아주 보디가 때려 패니까.
스펠홀드라고 부르 드디어 갈 수 있네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한 사람들이 있지. 당신은 마치 자신이 뭐 아는 거 있어? 정말이지. 가혹한 일이야. 거기 잡혀 있는 것은 완벽한 자칙으로. 카울드 위저드조차도 그곳으로 보내진 일을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네. 옛날에 그 빠삐용이었나?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옛날 영화는 아닌가? 자네 혼자 힘으로 수용소의 방어시설과 그 지역에서 행행하고 있는 해적들과 와서 싸워야만 할세. 그리고 원한다면 이모인과 함께 돌아오게. 이네니쿠스 죽이고. 하지만 우린 방금 봤죠? 3장 시작을 하고 꿈에서 나왔죠. 이네니쿠스가 이제 위자드들을 죽이고 스펠로드에 탈출을 한 거를 리모엔 데리고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비 안 해요. 할 만큼 했어. 이레니쿠스는 이제 자기 실험실로 돌아온 것 같죠? It is time for another test. Oh, please. I can't take this. Patience, Imowen. Soon it will all end. No! Don't do this! Oh, I don't want to die! Silence, dog. You have no purpose but to die by my hand. Incatus Fulcan. 저렇게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실험에 사용을 합니다. You are nearly ready for her, Imowen. She will be pleased. 도착했죠? 여기 퀘스트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내부에서 맵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은데 이게 푸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퀘스트가 천천히 한번 해보죠. 난 경청할 것이야. 여기는 이제 해적들이 있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 약간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가자. 바로 4장 넘어가죠. 오늘 2장, 오늘 3장 들어갔는데 편집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에 1장 넘어간 수준. 이동 너무 많이 시켰어. 솔직히 이동 아니었어. 그냥 단순 퀘스트였어. 알아. 림베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곧 대담한 사이먼 하바리안의 지하에 따라 항해를 했다. 스펠로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더럽게 길게 나열해놨죠. 극혐이죠. 사람들이 카드 못하는구만. 그들이 동지들보다 지쳐졌겠지. 우린 성공해야 돼. 난 떠나야겠어. 그를 죽여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나는 사장 시작했으니까 바로 저기 가까이 있어서 저장을 못한다는데. 은신한 거냐 설마? 아 레벨업을 3명이 4명이 했죠. 야 4명이 했네. 일단은 써봐. 누가 있다는 거냐? 저기 가까이서 세이브가 안 된대. 뭐랄 생각이야? 바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지? 야 근데 우리 아래에 두 명 껴있는데 비코니아랑 껴있는 애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일단은 하나 잡았네요? 솔직히 상대가 안 되지. 예. 경험치 셔틀이지.
에드윈 법사랑 클레릭을 묶어놨어. 순수 법상 순수 클레릭을. 내 길드와 적대적인 흡혈기의 소굴에 들어가는 전술을 벌였을 때와 똑같은 적들이고 보디가 적 근처에 있을 거야. 보디의 짓이다. 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여기서도 볼 게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빨리 레벨업 하자. 나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힘 다 썼어. 큰일 났어 지금. 지쳐있어 엄청. 죽음 내성 감소, 숨결 내성 감소. 숨결 내성 3이고요 뭐 다 감소됐죠 전체적으로. 타코 감소에 3레벨 주문 하나. 안수 치료 회복량 상승. 아주 무난하게 올라갔죠? 3레벨 주문, 4레벨 주문은 딱히 엄청나게 강력한 버프가 있진 않습니다. 투명화 해제 같은 거 가져가는 게 제일 낫죠. 신성한 공기 성역 이런 거. 나비 제거. 마법 해제는 됐어. 정말 범용성 높아. 이런 거 보면은 전사잖아. 전사인데 파이터 계통이죠. 워리어 계통이죠. 정확히는 이 레인저랑 얘네들은 이렇게 제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어. 정말 좋죠. 물론 파이터 순수 파이터가 더럽게 센 거는 인정하는데 범용성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좋아. 솔직히 나는 이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 워리어랑 이제 버서커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팔라딘이랑 레인저 추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조합 짜고 이래야 되거든요. 뭐 돌파를 하면은 얘네는 이제 뭐 해주고 해주니까 투명한 감지만 해줘도 그게 어딥니까. 마법 해지랑 감소에 타코 감소 2레벨 주문 하나. 2레벨 주문 하나가 된다는 건 신성한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군요. 아 드루이드 주문이었냐 너는? 아 레인저가 드루이드구나. 맞다 레인저지. 동물 같은 거 다루는 거지. 역시 팔라딘이 짱이시다. 도가나 하나 가져가. 있으면 좋으니까. 비코니아 먼저 봅시다. 7레벨 주문이 풀렸습니다. 4, 5레벨 7. 볼까? 3은 왜 없어 자리. 신성한 힘 하나. 스킬 충분히 많은데? 마비 제거 하나. 하급 회복 하나에 자유 행동 하나. 아니야. 방어조 하나 가자. 방어조 은근히 좋아. 5레벨 주문은 집단 치료 하나 가자. 그리고 6번은 안 늘었고 7번. 나 하이어 빌이 언제 풀리는 거냐? 아, 부정한 진흥 부활 상급 회복. 아, 나 왔다 갔다 진짜 너무 시간 많이 썼나 봐. 체력이 지금 없어. 야, 좀 편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노가리 많이 깠어. 아. 부활은 이제 바로 부활시키는 건데 체력을 치유해주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고 써있지만 실제는 약간 다르죠? 이 게임을 부활하게 되면 이제 아이템이 다 버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루팅을 해서 입혀줘야 됩니다. 전투 중에는 갑발을 못 입히기 때문에 갑발을 안 입는 전사가 아닌 이상은 바로 싸우긴 좀 어렵죠. 단순하게 아이템을 주우러 이동해야 되는데 소생이 그자 시체에서 되거나 시전자 앞에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시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죽기 좀 어려우니까 불편하죠. 난 이 소생 계통을 잘 안 씁니다. 이 D&D 게임 하면서 상급 회복 수혜자의.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활시켜줬으면은 그냥 시체를 부활시킨 거 아니야. 그럼 옷 입고 있어야 지 옷을 왜 다 벗고 부활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건 이제 순식간에 엄청난 회복. 말 그대로 엄청난 회복이죠. 거의 모든 걸 회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 이상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대신 한번 쓰면은 내가 이제 지친다. 그리고 시전 시간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전 시간 조금만 감소해줘도 엄청나게 빠르게 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그냥 회복 자체가 하급 회복이 됐건 상급 회복이 됐건 지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얘 지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약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도움도 도움은 되지만
전투적으로는 좀 그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 똑같죠. 이제 공포 걸고, 기절 걸고, 죽음 걸고, 직사마법 죽음. 적을 상대로 할 때는 직사마법이 잘안 터져요. 직사의 내성이 높은 애들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잘안 터지는 편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레벨 드레인을 했을 때 갑자기 직사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60점 이하가 되는 레벨을 막 깔려서 그런 것도 있고. 아카네 방패. 예, 강력한 보호 주문은 시연자 대상으로 하는 주문을 흡수해 무효화시킨다. 흡수할 수 있는 주문의 레벨 총합은 시행자 레벨의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전 시간 9에다가 자신이 버프를 걸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강력기는 또, 강력기 자체는 다 막아지는데 구름이 정확히 이제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전사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7레벨이기 때문에 전사 가실 일은 없고, 듀얼 클래스가 낫죠. 팔라딘은 못 갔어. 팔라딘은 4레벨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못 가져요. 뭐 다른 D&D 게임에서 6레벨까지 쓸수 있는데 거기서도 7레벨까지는 못 쓰기 때문에 못 씁니다. 재생 있죠. 저는 재생을 좀 많이 들고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생력을 부여해서 모든 상처를 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지마저 재생을 시켜준다. 주문을 받은 생물은 매 초당 3점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며. 이거 굉장히 많이 차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는 편이고, 튼튼한 걸로 데려가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죽음의 손가락도 이것도 뭐 직사일 겁니다. 그쵸, 사망하게 되죠? 난 재생이 난것 같아. 7레벨이긴 해도. 아니면 아예 하급 회복을 주던가, 하급 회복하자, 상급 회복하자. 가구요. 레벨업 하는 거랑 아이템 사는 게 제일 재밌어, 이 게임은. 진짜 리얼. 이거 이상은 없어. 감소에 2, 3, 4 주문. 아직 좀 멀었다 이거지, 뭐. 듀얼 멀티클래스기 때문에. 근데 드루이드 레벨업이 안된 거지. 아, 드루이드 레벨업이 된 거구나. 아, 드루이드 레벨업이 돼서 저게 나온 거구나. 13레벨 돼서. 화염장 하나 가고요. 이거는 솔직히 신성 공기 가야지. 딱히 줄거 없어. 독중하죠. 독중화도 이제 급하게 회복할 때 좋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곤충 때는 썼을 때안 통하는 애들은 그냥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필요한 거 같지 않고, 강철 피부가 이제 내가 근접이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죠. 좋은 능력인데. 그럼 나는 그냥 집단 치료 주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냥 아싸리 그냥. 빠르기 때문에. 회복력은 낮아도. 연구 같은 거 집단 치료로 바로 커버 칠수 있거든요. 연구 시연 속도 생각하면은. 이제 연구 쓰는 적들은 한번 나오면 뭐 광역기를 여러 번 쓰긴 하지만 텀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집단 치료 걸어버리면은 많이 커버가 되죠. 저항도 높은 편이고. 여기 들어가서 뭐 도와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목걸이 들고 들어가야 했었나? 사용할 무기를 가져와라. 뭐하냐? 야, 빠른데? 아, 가자, 이동하자. 칼란. 이 녀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당발인 걸로 알아요. 나중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압니다. 올라가죠. 여기는 올라가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맵이동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주점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NPC가 잘 기억이 안 나. 아, 여기가 주점이구나, 그냥. 저긴 사원이고. 대화 좀 걸어보자. 할 말이 없다.
그러시군요. 나 들어가주면 안될까? 술 취한 선원 해적 시비 걸어서 싸우는 이벤트가 잠깐만 도망치려는 건 길도 여주인과 오해가 있을 뿐이야. 내 새 아내는 아 하늘 여왕을 떠날 거야. 아 에너지 없어. 아 레이디 갈베나. 미쳤나 이씨. 죽여! 우리 보는 앞에 살해당해서 자네는 불편해졌다고 화를 내는 것인가? 이 남자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에 열관주의 넣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나운 여자야. 매춘부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그래서 매춘부 데려간 쟤를 도둑질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서쪽집에 있다. 아, 심지어 사업을 하지. 갑시다. 가는 김에 여자도 구해줘야겠네요. 야, 한숨 자고 가자. 구할 때 구하도록 자는 건 자야지. 여기 무기상점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들려봐야겠죠? RPG 게임 유저로서 무기 상점을 안 들려볼 순 없지. 어. 상점을 안 들리는 거는 얘가 싸우네. 발리가가 이제 몸을 빼앗긴 친척을 죽였죠? 몸을 빼앗겼다기보다는 약간 정신을 빼앗겼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시비거네. 얘네 싸우다가 빠지겠는데 서로? 15레벨까지 얼마 남았어? 아 솔직히 팔라딘 레벨업 너무 어려워. 어 겸치 이게 먹는 폭이 방향성이 좋은 만큼 어려운 것 같긴 해. 전사가 레벨도 올라가고 전투력도 센데 대놓고 달려오네? 레벨 크게 한번 돈 다음에 여기서 아이템 나오지 않나? 여기에서 이벤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봐. 돈을 왜 가져가? 누가 때린다는 거야? 너 나한테 맞으려고 저 뭐야 누군지 몰라도 네가 가서 혼자 처리하고 와. 야 상대 박아면 덤벼야지. 체력 142인 지금 성검 가진 카발리오한테 덤비네. 해적 문지기 그렇게 해적을 많이 주겠지만 문지기는 뭐라고 안하죠? 이렇게 싹 한바퀴 돈 다음에 미니맵을 피면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감정해. 마비봉. 오. 어휴 시큰한 거 났다야 그냥 아주. 이쪽으로 가서 이제 가는 길도 있죠.
길이 어떻게 돼 있더라? 여기로 돼 있죠. 이렇게 가면은 사인 뭐야? 이렇게 이제 밝혀 놓은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해적왕의 집, 카이아의 집, 연회장. 대장간 어디였냐? 대장간 안써 있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은 이동이 돼서 좀 전투하고 뭐 입구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레퍼토리 다 비슷하죠? 여기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위 공기정령이었나? 해키샤였나? 약간 그런 애들이 젠이 돼서, 공기정령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과 젠이 돼서 경험치를 조금 빨아먹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만나는 적들보다 대기했을 때 인카운터 되는 적이 더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험치 많이 주고. 가보자, 일단은. 하나하나. 여기였다. 마유 가져가. 안 써. 나안 써. 안 먹어. 야, 어떻게 이런 걸 파냐. 플러스 일자리를 누가 쓴다고. 아, 이거 보면은 참 웃겨, 웃겨, 진짜 아주. 회복 파는 건 좋다. 회복은 있으면 좋으니까. 저 회복 이제 필요한 점이 있기도 하고요. 아주 쓰레기 같은 거 팔죠? 적색 방패부터 해서 별이 별게 다 있죠. 안떠왜 근데? 야. 장난하나. 야, 누구였어? 요시모였냐? 왜못 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술이 있는데 못 써. 기술을 왜못 쓰지? 아, 이유가 있어서 못 쓰는 거야, 여기서는? 야, 보여줘라, 너의 힘을. 잘했어. 장난하나 이씨. 함정도 못 해제하진 않겠지. 일단 갑시다. 아, 자, 빨리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까? 조금 그런데. 정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를 들어가게 해주는 너가 들어가게 해주는 NPC였냐? 그렇지. 크레미는 누구요? 크레미 말고 너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지? 아, 너는 맞아. 도망가는 거 도와주는 애였던 것 같다. 잘 가. 도적이 어디서 팔라디안 선비? 그냥 내주면 될걸 짜식 또 매를 벌어요. 안 되겠구만. 가자.
한번 이걸로 가보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웃음)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물약 하나 주시지요. 제가 도스키지만, 수면제. 가자. 아주 큰 도움이 될 녀석이야. 그냥 고객이야. 어디 다 부시고 나갈까? 야, 아래도 한번 밝혀놓고 가자 그래도. 아, 일단 빨리 가봐. 아주 알뜰하게 막아놨네. 그냥 다 틀어 막아놨네. 준비해. 풀법 가자. 아, 죽이고 가면 되겠구나. 그냥 정비. 오, 경비 센데? 어, 잠깐만, 뭐 열쇠를 안 준다고? 야, 약한 척 하지 마. 다 알아. 나는 너는 가능한 녀석이라는 걸 다 알아. 너의 압도적인 힘이라면 열 수 있어. 제법이군. 돈 필요 없으니까 먹지 말자. 귀찮다. 아, 너냐? 프론트 녀석. 싸게 싸게 줄 것이지 말이야. 너 여기서 뭐해? 여기도 있어. 여기 가서 나가봐. 괜히 들어갔잖아. 똑같잖아 결과는. 뭐 여러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요시몬 때 왜 저기냐. 아, 이제 가 분신이구나. 가자 갈베나. 이 좁아 터진 데서 여왕노릇 하고 있던 거야? 양심도 없다 보면은. 죽일만 남았네? 남편 사니까 마찬가지로 본보게 되는 거야. 당신의 부하들은 처리되어서 여인이요. 그 여자아이를 얌전히 내어준다면 끔찍한 짓은 당하지 않을 것이요. 물론 내게 달린 일이지만. 교육이 필요하겠구만. 바댁이 법사니까 바댁만 주죽입니다. 어쭈! 이럴 때 절대 당할 거 없이 체력이 딸피라는 걸 인식하고 연쇄 번개로 우리 편 안 아프게. 에드윈이 배신 때렸어. 에드윈이 지 혼자만 보프 걸었어. 치사한 녀석 저거. 우리 힘의 대화를 나눠볼까? 죽었어. 갈 곳은 있어? 골린 착한 사람이야. 아, 후회 주겠어. 안쪽 문에 아무것도 없었겠지 뭐. 그럼 2000이라니 실합니까?
헤르스 임미와 스펠을 드나드는 것 같소. 오늘 통과의 결계성을 사용하는 것 같다. 헤르스를 찾아서 쇼부를 치라 이거죠. 해적왕한테 한번 갈까? 여기 대장인데 수장인데 한번 한타까리 해야지. 야, 근데 양성검 갖고 있던 플러스2 양성 갖고 있던 해적은 그러면 나름 입지 있는 거네. 여기 대장가에서 플러스 1밖에 안 파는데. 나름 그러면은 상당한 거 아니야? 한 놈이 안 보인다. 뭐 하는 놈이냐 쟤는, 자이라 쟤는. 야, 그런 거 상대해 주지 마. 따라와. 왜 절로 간 거야, 혼자서? 빨리 갈 준비합시다. 사실 가는 법은 여자가 몰랐어. 알려줄래 나한테? 스페럴드에 집어넣어줘. 프리즌 브레이크야. 야, 그 유명한 요시모 일세. 도박형을 돕고 있지. 무슨 일이지, 요시모? 창피한 일기일세.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닌 얘기지. 가자, 그냥. 아, 입구 좀 싸울 걸 그랬나? 근데 어차피 나오면서, 지금 이벤트 나오죠? 나오면서 입구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싸워서 보나 나올 때 보나 똑같잖아요? 아, 여기서 그런 식으로 안 나가지나? 순간이동으로 나가지나? 저렇게 들어간다고 그림이 나오죠? 입구 좀 헤집고 갈까 그러면은?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이벤트 보고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가서 좀 한타까리 하고 가죠. 데드라이징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 석화 해제 몇 번이었냐? 석화 다른 놈들 다 갖고 있잖아. 저 사제들이. 야, 넌 다른 것좀 하자, 야. 생명점이 두 배가 되고. 두배 되면 세긴 하네. 석화 해제 다른 애들 있으니까 너 가라. 살해복을 죽였어. 그 전쟁에 대한 망상도 그와 함께 죽었지. 어떻게 지내온 거야? 마을에 거주하기에 이름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모자를 훅 눌러쓰고. 신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내가 들어오라는 걸 알고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내 아들은 태워 죽였고, 도와주러 온 녀석은 목 졸라 죽였고,
이때쯤 첫째 아들이 우물가에 물포까지 들고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와 타담한 동생의 죄를 본 거지. 돌면서 물어볼 꿇었어. 난 몽둥이로 패버렸지. 됐고, 해제나 해줘. 헛소리 그만하고. 둘중 누가 갖고 있을 거야, 해제를. 어? 내가 안 넣었어, 해제? 자꾸 해제 하나 넣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석화 해제가 왜 없지? 아이템을 써야 되나? 저기요. 아, 이거 이랬나? 야, 나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어? 석화보호 걸고 지나갔었나, 전에? 아이씨, 오랜만이라고 너무 날 괴롭히는데? 석화보호. 너 갖고 있었니? 너 갖고 있었구나. 네 개. 여섯 개. 아, 그걸 왜 써, 이씨. 바쁜 시간대에. 가. 너도 가. 안 통해. 안 통해. 꺼져. 쟤부터 먼저 보내자. 마침 한 덩어리 하는 애들만 나갔네. 자, 싸워. 피 터지게 싸워, 아주 그냥. 다 보낸 다음 가야지, 너는?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씹어 먹을 수 있지? 당연한 거니까 내가 볼 것도 없죠? 가자. 아주 자연스러웠어. 다 들어주겠습니다. 가자. 돌아가는 것도 또 무섭구만 살짝. 다 보폭을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경치가 짭짤해서 오는 건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와볼만 하지 않나. 일로도 갈수 있었냐? 못 가지. 되게 황폐하다 근데. 원래 이랬었나? 이것보다는 이것저것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없는데, 아무것도? 어차피 나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싸우면 되죠? 에드윈, 왜 니가 앞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열수 있었나? 못 열지 않나? 이거는 그냥 못 열, 아니,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도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퀘스트죠? 나중에 뭐 나올 때도 다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가자! 스킵. 이번이라고 알고 있나?
홀로 데려갔어. 다리들과 어울려야겠구만. 자, 가자. 제정신인 녀석. 피해 빠리를 해야겠구만. 가자. 이 보시면은 이곳이었나? 아닌데 어디가 이제 아까 그 이르니쿠스가 날뛴 데였을 텐데. 말이나 걸자. 세이브 좀 해주세요. 세이브 좀 해주세요. 이동해. 아마 이 감옥이었을 겁니다. 이 감옥에서 이모 에? 가짜지? 아, 잠깐만요. 일단은 레벨업을 했군요. 주제도 모르고 레벨업을 했어? 무기숙련도 점수 하나. 아, 쌍수 줘야죠. 야, 거의 맥스 티어다, 이제는. 야, 세이브 좀 해주라. 세이브를 너무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세이브를 안할 만한 그게 없잖아, 지금. 됐다. 그렇게 많이 눌러줘야지, 쟤. 들어가! 흐흠. 나 죽어볼래? 이레니쿠스. So 네가 놀란 것은 네가 자유로이 걸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보드의 도움으로 나는 이곳을 제발 통제할 수 있었지. 그는 훌륭한 동생이야. 육식성이긴 하지만. 너는 네가 하늘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나는 너에게 커다란 호동의 빛이 있어. 요시모 얘기를 하죠. 미안하지만 그이 말이 맞네, 도박힘. 그리고 자네가 만족할 만한 변명은 없어. 넌네할 일을 다 했다, 요시모. 그걸 확인했다. 다 되었지.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나는 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불리게 된 자들에 대해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극딜 당하고 있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거 요시모. 그건 기대해도 좋아. 내포할 약초와 속임수에 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 배에서 먹은 식사는 정확히 내가 준 설명에 따라 준비되었지. 아이템은 주고 가야지, 그치? 나중에 적으로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이템을 지어줄 순 없지. 네가 그와의 어떤 거래를 강요했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를 죽이기 위해 도박퀴 밀행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니야. 그럴 기회는 12번 더분 있었다. 더거든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 도박퀴. 난 자네를 도울 수 없어. 자네가 알지 못한 상황이 있다네. 죽음.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건 죽음이 맞을 걸세. 내가 실패하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이야. 이해할 수 있나?
일을 맡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섬기기로 예정돼 있었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나는 이르니쿠스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이르니쿠스가 나쁜 놈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But don't worry. You won't have to think about any of this or that. Your life ends today. "이모에는 내일을 위해 그녀가 받아야 할 고통을 이미 겪은 후니까, 그녀는 또한 살아남기 위해, 이건 너에게도 좋은 징조야. 나는 강하고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제 바알의 아이로서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녀도, 이모엔도 바알의 아이라는 건가?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모엔은 이제 피가 엮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제 바알의 능력, 뭐 신성한님 같은 거 나는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경미한 치료 정도밖에 해방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별 쓸모도 없는 거죠, 뭐. 지금도 보이지 않았던 거야. 난널 막을 만큼 강하다. 얘말 맞거든요. 이르니쿠스 굉장히 센 축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죠, 방금. 요시 뭐 도와줘. 이모에는 일단은 악마의 아이지만, 바알의 아이지만 힘이 부족해서 일리쿠스의 이 실험에 만족한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는 강해서 이렇게 실험을 당하네요. 양자의 꿈속에 들어왔습니다. 데몬. 너와 싸우겠다. 비켜라.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건강은 말 그대로 건강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지능, 그 밑에 있는 건 지혜, 그 밑에 있는 건 민첩. 이렇게 돼 있죠. 젊음이 이제 민첩이 됩니다. 아, 이건 뭐 당연히 지능이나 지혜를 맞춰야 되는데. 아, 정신 학습 능력으로 하자. 결국 잃어버렸구만. 주지는 못할망정 뺏어버리다니. 이러 가면 NPC 또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쵸? 아, 쎄거든? 악마 주제 지금. 강력하죠? 빨리빨리 쏘셔봐. 얘 계속 따라오던가? 기억 안 나는데? 얘못 이깁니다. 그냥 싸워보고 싶었을 뿐. 이동해서 쫓아오던가? 그럼 돌아가자. 이모엔 괜찮아. 아, 우린 함께 너의 본성과 싸워야 돼. 진짜 이모엔일 것이다. 바알을 끌고 오라는 거죠.
내 의지를 너에게 불어넣어 줄게. 아, 야, 이 화면 이거 그만. 바알의 힘을 전부 잃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신성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독중아, 뭐 경미한 회복 이런 거. 나 실로 강하고 나 이치에 맞추는 정도로 저항하다니. 내면으로부터 죽어 있다는 게 애석하군. 다음은 너다. 경험 주는 것 봐라. 이제 뭘 할 생각이냐? 아, 내가 가진 바알의 힘을 뽑아냈다. 영혼을 뽑아냈다. 너는 시들어질 것, 너는 이르러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모엔도 함께. 너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내 복수는 달콤해질 거야. 다시 만날 일 없을 것이지. 이게 내가 이제 여자 캐릭터를 해서 헥사트랑 연인 사이면 어떻게 안 갇혀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해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두렵지 않소. 자, 이 미로를 돌파해보세요. 이러니 곧 저지할 수 있는 희박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로에 갇혔죠. 그리고 이모엔을 그를 끝내버리자. 가져가 버렸다. 지금 텅 비었다 그러죠. 되찾아야 된다. 어서 가자.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이모엔 오랜만에 만났죠. 체력이 더 높아요. 개사기 캐릭터보다. 엄청난 스펙이죠. 얘는 아이템을 줘서 지금 민첩 18에 건강 16인데 얘는 그냥 더 높습니다. 근데 지능의 차이 나네요. 종합치가 훨씬 높은 것 같아. 메이지 11레벨에 17레벨. 17레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은 함정 해제 가능하고요. 유시모가 정확하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됐죠, 지금? 교정 역할에서. 한번 볼까? 이모엔? 이모엔 살펴보고 딱 끊으면 될 것 같은데? 무기술 점수 하나에 타코 하나, 그리고 이제 6레벨까지 주문이 싹싹 풀렸습니다. 너 무림매도 쓰냐? 건방으로? 이 녀석한테 근접을 바라면 안 되고 무림매를 주자. 무림매 하나 주겠습니다. 자동으로 무림매 생성되는 플러스 2짜리 무기를 다시 재구매를 해서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나간다면은 나가는 게 1순위고요 물론. 그리고 로브 줘야죠. 이제 너가 빠져야 돼. 얜 다음에 빼고 한번 살펴볼까? 아, 이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없었거든. 이제 능력을 살펴봐야죠. 너 뭔가 더 세진 것 같다? 아니구나. 이게 버프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바알의 능력 어떻게 쓰는 거냐? 너 아직 회수가 안 됐나? 아, 마법 기본으로 다 갖고 있죠. 가속이랑 해서. 내가 이제 빠졌을 겁니다. 그쵸. 빠져나갔죠 지금. 신성한 님 같은 게 빠져나갔는데 나는 이제 카발리어이기 때문에 성기사 능력으로 팔라딘 능력으로 신성한 님을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빠져나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로였어. 바알의 아이의 힘이 별로야. 솔직히 바알의 아이의 힘이 이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전사한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아님 자체가 너무 좋은 능력이니까. 나는 카발리어기 때문에 성검 가진 카발리어한테는 뭐 너무 사기 직업이야 진짜 팔라딘은.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 여서 가죠. 내일이 됐건 내일 모레가 됐건 내일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여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이모엔을 다시 해소했으니까 돌피부 때문에 지금 회색인데 다음에 이제 싹 이제 세팅해서 미로 돌파하는 걸로 하죠. 메인을 금방금방 진행해서
벌써 4장인데 탈출하면 아마 5장 될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빨리 진행됩니다. 이래서 내가 미리 즐겨놨어야 됐어. 근데 이번에 버거 걸려가지고 즐길 만큼 딱 즐긴 것 같다. 즐길 정도로. 그럼 다음에 봬요. 뿅.